벤틸레이터와 흡출기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또는 빌라,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는 벤틸레이터의 종류는 너무나 많지만 크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며 회전식 벤틸레이터, 고정식 3단, 사카트형 벤틸레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벤틸레이터가 있지만 그림과 같이 대표적인 세 가지 벤틸레이터들은 과거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사용하던 도시가스가 LPG를 사용하던 시절 실내에 LPG 가스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와 희석시켜 환기 목적으로 사용했던 환기구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도시가스도 LPG가 아닌 LNG 사용으로 바뀌게 되면서 환기 목적이 아닌 배기만 가능한 흡출기를 사용토록 바뀌게 됐습니다. 당사의 베르누이 흡출기 사진입니다. 베르누이 흡출기의 원리는 사진과 같이 기류 차단판으로 인해 외부의 바람을 막아 와류 현상을 일으켜 배기만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외부의 바람이 베르누이 흡출기를 향해 불어옵니다. 이때 외부의 바람은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형성된 기류 차단판에 부딪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며 그림과 같이 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와류 현상으로 인해 외부의 바람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내부의 폐가스는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정품 베르누이 흡출기 특허는 당사 동양공조가 최초 출원하였으며 정품 제품은 당사 동양공조에서 제조됩니다. Like a spotlight, the water hits me. Ran it extra cold to shake the words from my mouth. Though I know that no one's listening, I nervously rehearse for when.